탁꽃 모임득 밭 한때기에 올망절망 작물이 심겨 있다. 이제 막 꽃을 피우는 감자, 어린 나물일 때 먹었을 노란 유채꽃, 미처 뜯지 못해 옷자란 상추 사이사이에 명아주가 보이는 밭에서 내 눈을 멈추게 한 건 팥꽃이다. 튼실한 다리로 꼿꼿이 서 있는 그 싱싱함이라니, 둥근 모양의 꽃을 달고 하늘을 이고 선 저 푸른 기상, 대궁이 텅 비었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팥꽃을 보며 바뜩에 앉았다. 혈기 왕성한 젊은 청춘을 보는 것 같다. 밭 가장자리에는 돼지 감자도 있다. 눈만 뜨면 밭에 나와 작물들을 보살피는 아주머니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 둘이 하던 밭일을 남편이 먼저 가신 후로 혼자 밭에서 산다고 한다. 구청이 바로 옆에 들어서니 땅값이 많이 올라 팔아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일이다. 친구네 공장 마당에 밭이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는 구청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공장과 구청 중간에 있는 밭 한때기의 운명이 걱정스럽다. 건물 지어 식당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괜스레 걱정이 앞선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안악내 치마 폭만한 밭에서 늘 흙을 만지고 계셨다. 머리에 수건을 쓴 아주머니 머리와 등만 곰실곰실 거렸다. 덕분에 줄 세워 심겨진 작물을 철 따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였다. 파는 음식의 주 재료로 쓰이기보다 양념으로 많이 쓰인다. 파 기름이 되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멸치 다시마와 육수로 우려져 국물 요리로 탄생하기도 한다. 약방에 감초가 있다면 음식에는 마늘과 더불어 파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음식의 주 재료라고 우기지 않고 고명으로 오르거나 요리 재료에 스며든다. 대파꽃 옆에는 쪽파가 줄 세워 심어져 있다. 쪽파는 그나마 파김치로 담긴다. 주 재료인 셈이다. 지역에 따라서 대파로 김치를 담그기도 하지만 보통은 육개장이나 라면, 볶음 요리 재료에 어울린다. 봄과 여름 사이에 피는 팥꽃, 저도 꽃이라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다. 얇게 뿌리 내려 뽑히기 쉬운 대파, 하얀 뿌리 땅에 박혀 그래도 꽃을 피웠다. 장미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북자북 피어있는 팥꽃을 보면 하늘을 향해 일제히 꽃꽃이 머리를 쳐들고 있어 아침 일찍 점호를 받으려고 연병장에 집합한 군인들 같다. 팥꽃은 반투명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면서 꽃을 피운다. 하얗게 삐죽거리는 꽃 모양이 특이하다. 지구상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식물이나 동물이 없듯이 팥꽃도 꽃대위에서 계절을 불사르고 있다. 활짝 핀 꽃 끝에 노란 수술이 앙증맞다. 원 기둥 모양의 꽃줄기 끝에 공처럼 둥근 산형 꽃차례를 이루며 빽빽히 달려핀다. 꽃 한 송이에도 무수히 달린 꽃을 곧 검은 씨앗들을 품어내리라. 팥꽃이 피기 시작하면 줄기가 억세진다. 영양가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 먹기에 적합치 않다. 제 속 비어가며 씨앗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팥꽃은
희고 둥근 모양으로 피어 씨를 날린다. 5월은 팥꽃이 피는 계절. 햇살과 땅 힘을 쭉쭉 빨아들여 우리를 먹여 살리던 파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온 힘을 다해 꽃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다음을 기약한다. 꽃과 열매에는 자연의 작업이 가장 잘 응축되어 있다는 누수의 말이 팥꽃을 보며 되새겨지는 계절이다.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 더욱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힘 있는 자리, 남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팥꽃, 음식 재료의 조연이지만 묵묵히 꽃피어 씨앗을 품는 꽃, 꽃이라고 하기에도 밋밋하고 더없이 수수한 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식 키우고 밭을 일구는 일에 한평생 바친 아주머니 같은 꽃. 땅값이 오르건 말건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 김매고 복도 다주어 수확하는 일이 전부다. 팥꽃 같은 아주머니를 보니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다.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